네, 오늘은요, 디브리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 기소에 이 스모킹 건은 동양대 총장상 부정 발급 의혹이었습니다. 자, 동양대 영어 영재 캠프에 참가해 학생들을 지도한 공로로 총장상을 받았다는 건데, 동양대 총장은요, 그런 상을 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커진 겁니다. 자, 문제의 표창장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봉사 기간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창장에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 정경심 교수는 2010년 이후에 임용됐기 때문에 뭔가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딸이 봉사했다는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역시 임용되기 전의 일입니다. 자, 상의 양식도 의문투성입니다. 상장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영어 교육원이라고 써있는 이 대목,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상장의 일련 번호 역시 일반 총장상의 양식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겁니다. 아들아. 네,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후보자 측은 단단히 비상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최성애 총장의 첫 통화는 4일 오전 7시 38분에 이루어졌습니다. 19분간 이어졌죠. 조 후보자가 전화를 넘겨받아 통화했다고 인정했던 바로 그 통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 교수는 두 차례 더 최 총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결국 두 번째 통화는 오전 8시 12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 교수 전화로 조 교수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최 총장의 주장입니다. 하지만요, 조 후보자는 두 번 통화했다는 최 총장의 의혹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두 번 했다는데요. 전혀 사실 전화를... 저는 최 총장님과 한 번, 그 짧은 통화를 한 번 했을 네,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요구에 조 후보자는 마지못해 공개를 약속합니다. 후보자 부인 통화 내역 바로 떼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지체되면 후보자께서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예. 네, 저렇게 약속을 했지만 조 후보자 부인과 동양대 총장의 통화 내역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동양대 총장상 사본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본인을 향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기회, 그 기회를 왜 스스로 거둬찼을까요? 관련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